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수열의 응용 문제가 떴는데, 응용 문제. 그림이 점점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고 있어. 그쵸? 그림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림이 일정한 비율로. 뭐라고? 그림이 일정한 비율로 점점 작아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는데, 하나 당부할 사항은요, 그림만 가지고 대충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히 문제에서, 주어진 멘트 그대로 새롭게 정의된 내용을요 깔끔히 정리해 놓고 그 내용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게 핵심이야.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뭐라고? 문제 주어진 내용대로 정리를 잘 하시라고. 정의된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된다. 출제자가 정의한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 문제.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 R1에 대해서 R1의 각변을 이등분한 점을 병과 평행과 연결해 만든 4개의 정사각형 중 1개. 요 1개. 이걸 끄집어내서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요, 2분의 1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4분의 1인 그러한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이 R2요. 다음에 또 R2의 각변은 이번엔 4등분해요. 4등분해서요, 그 중에 또 하나를 딱 쪼개가지고 갖고 왔어요. 4분의 1에다가 또다시 4분의 1이니까 얘는요, 이 길이는 얼마야? 16분의 2 길이야. 16분의 1이죠? 따라서 R3 한 변의 길이는 16분의 1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정사각형, 자, 정이 나왔다. RN의 한 변의 길이를 AN. 지금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AN은 뭐냐면, AN은요, RN의 한 변의 길이야. 한 변의 길이가 AN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N의 한 변의 길이가 AN. N은 똑같이, 같은 위치인 놈들. 다음에, RN의 각변을요, AN분의 1등분. 이게 좀 어려웠죠? RN의 각변 RN을요, 어떻게? RN 한 변을. 저 문제집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등분 했다고요? AN분의 1등분. AN분의 1등분. 뭐라고? AN분의, 역수다. AN분의 1등분한 점을 각변과 평행과 연결을 만드는 한 변의 길이가 AN 플러스인 정사각형, RN 플러스. 이렇게 N등분 해서 그 중에 한 조각을 갖고 온 게 이제 AN 플러스 1번째 길이가 되겠고요. 그 길이로 이루어진 R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도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자, 이거를 지금 있는 걸로 해서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 봐. 해석이 돼야죠. 자, A1은 뭘 말하는 거죠? A1은 R1의 한 변의 길이니까 좀 그림에도 있지만 얼마? 2분의 1이야. A1은 2분의 1. 그쵸? 2분의 1. 그러면요, 이제 R1의 그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R1의 한 변을요, A1의 1등분. 자, R1의 한 변을 A1분의 1등분인데, A1이 얼마? A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몇 등분? 아, 2등분이죠. 엔드 질러봐. A1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역수야. 1등분, 2등분. 즉, R1을 2등분 했습니다. 2등분 해주면요, 이제, 다음 길이는, 이거 2등분이니까, 2등분 했으면, 아까 그림에도 있지만, 얼마야? 이거의 길이의 절반이죠? 4분의 1이 한 변인 정사각형이 딱 나타나. 이게 한 변의 길이야. 다음 이제 R3는요, R2잖아, R2인데 R2는요, R2 다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R2는요, 다시 또 A2분의 1등분 시켜요. R2라는 그림을요, A2분의 1등분, A2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분의 1 몇 등분이요? 4등분 시켰잖아. 실제로 4등분 시켰죠. 4등분 시키면은요, 이 길이가 다시 또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도형 R3 한 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4등분이니까 4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와요. 16분의 1, 그렇죠? 그렇구나.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A4는요, A4는 이제 R3를요 A3분의 1등분 시킨 거니까 A3는요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분의 1이니까 몇 등분이요? 아, 16등분. 다시 그걸 16등분 시켜요. 그러니까 16분의 1만큼 길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도형은요 16의 제곱이니까 256분의 1이요. 한 변의 길이가 250분의 1, 이러한 도형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요게 독해가 돼야 된다고. 즉, 여기서 더 차마 그리지 못했지. 이거 몇 등분? 16등분 시키고 16등분 시켰어요. 무섭다. 야, 16 계속 요 조그만한 쉽게 하나 갖고 온 게 다시 R4라고.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256분의 1이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이 나타나는 거지. 어?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이거의 역수니까 256등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256개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좀 예쁘게 써볼게. 이제 수열 잡혔으니까. A1은요, 2분의 1의 1승이죠. A2는요,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쵸? 다음에 A3는요, 2분의 1 얼마입니까? 4승이에요. 그쵸? 얘는요, 2분의 1 얼마면 2분의 1이요? 8승이죠. 8승. 그쵸? 다음, 8승의 제곱은요, 다음은 2분의 1 얼마입니까?
16승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A5는. 그쵸? 요 규칙을, 이거 제곱이니까 2의 8승의 제곱은 2의 16, 네, 16이죠. 16, 16. 2의 16승분의 1 나와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어차피 16, 이런 식으로 상관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다. 이제 문제 풀어갑니다. 그쵸? 규칙 파악했으니까. 자, 기억! A5가 2의 16분의 1이냐? A5에 보였죠? A5는 2의 16분의 1.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당연히. 그쵸? 따라서 굿굿굿. 기억은 옳아요. 기억은 당연히 옳아요. 그쵸? 우리 규칙 파악한 대로. 다음! 니은은요, 이제 A1부터 A5까지 더한 겁니다. 그쵸? 니은은 A1, A2, A3, A4, A5까지 더한 결과가, 나눈 거예요. 네, 이거 같냐고 그랬어. A1분의 A2, A2분의 A3. 쓰고는 있다만, 금방 비교 좀 되는 거죠. 그쵸? A5, A5분의 A6. 같냐고 그랬어. 그쵸? 볼까? 야, 이거 A2를요, A1 나눠주면요. 이거를 이걸 나눠주는 거야. 미치 같죠? 지수끼리 뺄 생각 같아요. 2 빼기 1. 얘는 사실은요. 예, 2분의 1이에요. 그쵸? 2분의 1. 얘는요. 똑같죠? 여기랑 이거를 이걸로 나눠준 거니까, 어떻게? 미치 같은 거 지수끼리 뺄 생각 같죠? 나눔셈은요? 따라서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2분의 1의 4승이에요. 그쵸? 얘는요. 여기서 뺀 거니까 2분의 1을 합니까? 8승이죠. 다음은 2분의 1을 합니까? 16승 나오겠네. 그쵸? 근데 이게 뭐야?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이게 A4, 이게 A5니까 늘 성립하죠? 니은도 오라요. 그쵸?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지수의 계산. 자, 디귿이 문제는 디귿. 디귿 상수인데, 디귿. 디귿은 이제 수열. 로그 2의 AN 플러스 1분의 AN. 로그 2의. 지수 로그의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치? 이게 만약에 안 된 학생은 이 규칙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만 발견됐으면 이제 지수로그의 계산 문제로 바뀌는 거야, 사실상. 계산 문제다. 안 되면 지수로그의 계산이 덜 된 거야. 수열이 아니라. 자, 이거에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 510이냐. 이런 수열에 첫 번째 장부터 열 번째 장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이 어떤 놈인지 일단 정리를 좀 해야겠어. 정리. 그쵸? 정리 시작. 로그 2 한 다음에 A n 플러스 1인데요. 지금 봤더니 n 플러스 1은요, 뭐냐면은 an 구해야겠네. an 봐. 2분의 1은 똑같고 변하는 거에 주목해라. 변하는 게 1, 2, 4, 8, 16. 지수가 변하고 있는데. 그쵸? 지수가 변하고 있는데 지수가 어떻게 변해요? 1, 2, 4, 8. 두 배. 등비수열로 지수가 변하고 있어. 그쵸? 뭐라고? 등비수열로 지수가 변하고 있어. 이거 지금 an 먼저 구하자. 따라서 an은 2분의 1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가 여기 있던 지수가 변하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이 지수 자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야? 2인 등비수열. 초항 곱하기 r에 n-s 이거예요. 그쵸? 즉, a는 뭐냐면, 2분의 1에 지수가 2에 또 n- 이런 놈이야. 그쵸? 이게 a냐. 요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 항상 규칙, 일반항 잡을 때는요, 상수 일정한 건 관심이 없어. 변하는 것만 쳐다봐. 지수가 변하고 있는데 1, 2, 4, 8, 16. 어우, 등비수열이네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지수 자리에다가 그 일반항을 딱 써주면 끝나는 거지 뭐. 그쵸? 얘 같이. 자, 계산하러 갑시다. 얘는요, 이제 로그 2 한 다음에 AN 플러스 1에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해주면요, 얘는요, 미시. 아, 이것만 따로 계산할게. 로그 여기 있던 거, 요놈만, 요 진수만 따로 한번 계산해보자. 자, AN 플러스 1은요 뭐냐면은, 바로 가자. 야, 여기다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다 n 플러스 넣어주는 거니까 2의 n승이에요. 그쵸? 됐죠? 이것뿐에 a는요, a는 이거죠? 2분의 1 한 다음에 2의 n-1승이에요. 그쵸? 여전히 미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랑 같아요? 뺄센 거 같은 거야. 뺄센. 그치? 빼주면, 다음 거 빼주면 얘는요, 이제 2분의 1 한 다음에 길어. 2의 n-1승 빼기 2의 n승이다. 주의해야 된다. 산수. 지금 지수끼리 뺐어. 얘에서 이거 뺀 거야.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거 따로 별도로 계산. 여기서 뭘 끄집어내요? 항상 지수가 작은 것, 이걸 끄집어내라고. 그럼 앞에는요, 1만 남겠고 지수만 계산하고 있다. 왜냐 하면 2의 n-1이고요, 얘는요, 빼기 2에요. 그렇죠? 아, 마이너스 2의 n-, 이게 뭐냐면은, 길어지네. 얘는요, 마이너스 2의 n-,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좀 더 정리할 수 있죠. 왜요? 뭐냐면 얘가 지금 2분의 1인데 2는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2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요, 2의 n-,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냐고. 미치 2구에 2의 n-, 이게 바로 뭐다?
요 안에 있는 놈이다. 이 지수록의 계산, 로그의, 아, 지수의 계산을 잘 해야겠다고. 그래서 정답이야. 자, 로그 2한 다음에 요 자리에 있던 놈이 누구야? 이거거든. 2에. 2에 n-1승이에요. 누가 뚝 떨어져? 여기 있던, 진수에 있던 지수가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2는 1이니까, 2에 n-2 이것만 되겠네. 그쵸? 따라서 다 지울게. 요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주의할 건요, 지수끼리 뺄 셈이고요, 지수가 작은 걸 끄집어내서, 지수가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2에 n-1승이다. 요거 집어넣으면 2로 밑이 바뀐다. 알면 되겠죠? 자, 지워버리고. 마무리, 이제 마무리. 봤더니,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이 수열은 결과적으로, 이런 수열인 거죠. 즉,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야? 2인 등비 수열인 거야. 그쵸?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데, 이제 문제 디귿 뭘 물었습니까? 저런 수열에 몇 번째 까지? 10번째 까지 한번 묻고 있어요. 항의 개수 몇 개요? 10개니까. 원하는 등비 수열 합의 공식. 빰빰. R-1분의 초항 A1은 곱하나 마나. R의 N승 마이너스 2에 우리가 찾는 합이 되는데, 1은 필요 없고요. 1024 빼기 1, 1023. 1023이 나와야 되는데, 디귿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요? 511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어. 그쵸? 얼마라고 해야 돼? 1023이 돼야지만이 정답이 되겠네. 옳은 답이 되겠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은 안 되겠고, 기억, 니은이 정답. 자, 돌아와서 이 문제. 일단 그림 상태를 보고요. 그냥 뭐 2분의 1, 4분의 1, 뭐 8분의 1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러면 안 돼. 또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늘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 이 정의대로 해가지고서 규칙을 파악해봤더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상 몇 등분? AN분의 1등분 시켜봤더니 그 길이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나가서 정리해봤더니 이런 일반항 누구만 잡으면 끝나는 거야. 이걸 잡아낼 수 있겠냐고. 저 정의된 내용, 새롭게 정의된 내용 그대로 해서요. 이걸 잡아낼 수 있겠냐고. 이걸 잡아낸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은 죄다 다 뭐다? 지수로그의 산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해같이 규칙 변하는 거에 주목한다. 변하는 거에 주목해야 돼. 일정한 거 잡아놓고요. 변하는 거에 주목해서 요걸 잡아낼 훈련을요.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나머지는 다 지수로그의 산수야. 이해 갔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